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다섯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자이 S&D를 한번 살펴보도록 자이 하겠습니다. S&D. 네, 오늘 뭐 시장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하고 네네. 있죠. 이제 어제 이제 FOMC 이후에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미증시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그렇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좀전 업종과 이제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또 시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위축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파른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급속도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을 띄우면서 관련해서 지금 뭐 국내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52주 신저가를 네. 계속해서 지금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건설 업종이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자이 S&D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 업종 내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94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0%가 넘는 급증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난 이제 3월부터 이제 자이 CNA가 이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네. 지금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이 C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그룹의 이제 캡티브 물량을 이제 소화하는 회사인데, 뭐 LG그룹이 지금 특히나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런 배터리 공장, 신규 그 투자, 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 5년간 LG그룹의 이제 투자 계획이 한 10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이러한 캡티브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택 부분의 도급액도 좀 증가하면서 지금 2분기 지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실적 이제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LG그룹 캐펙스 물량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에서 소규모 이러한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쪽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자인 이러한 자이 S&D 같은 경우에 상당한 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당분간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급격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레벨은 이러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이 S&D가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그 뒤로 좀 빠지는 양상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뭐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업황 상황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우선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거의 뭐 5천 원대 후반 가격대에서 지금 9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거의 한40% 이상, 한50% 이상 주가가 급속도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실적에 2분기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소멸된 이후에 주가가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급격한 긴축에 따른 이러한 부동산 시장 이제 충격에 대한 네. 그러한 좀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센티멘트가 위축이 되면서 이러한 건설 건자재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좀 이슈라기보다는 이러한 전반적인 섹터의 그 투자 심리 위축이 최근에 주가 하락의 좀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 6,700원 정도 선 오늘 한 저점 라인에서는 충분히 한번 네.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가격대인 한 9천 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6천 원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S&D 첫 번째 종목으로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저점이었던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자이 S&D였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이틀, 3일 정도 연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만 하더라도 한 2% 정도 네. 오전에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낙폭을 좀 되돌리면서 줄였습니다. 거의 약보합권까지 오늘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군들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로 돌파를 네네. 하면서 이러한 환율 상승 수혜주들, 수혜업종이 오늘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제 또 원화 약세 또 수혜주로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하락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저점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지금 원화 약세 수혜주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하반기에는 상당히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믹스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판가 인상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부진의 요인이었던 이런 원가 부담 요인들, 즉 이제 고무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재료비 그리고 이제 또 물류 비용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원가 부담 요인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이러한 지금 원가 부담 요인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대로 돌파하면서 이러한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네시 공장 지금 2기 투자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 만큼 지금 3분기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일단은 오늘 하락을 거의 만회하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한 주가가 2%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한 38,000원 구간인데 한 37,500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작년 이제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원 정도 선, 즉 이제 물류비라든지 이런 원재료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이제 주가 작년 이제 초반 정도 주가 수준인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좀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60일, 120일 중기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3만 5천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다시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환율, 고환율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솔제지입니다. 한솔제지도 오늘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전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부분의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이러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러한 수혜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했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또 원화 약세 수혜주인 한솔제지가 오늘 의외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좀 종목을 선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판가 인상과 또 원화 약세 지난 2분기에도 이런 환율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56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더욱더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수와 또 수출 판가 상승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어서 지금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한국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또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물류비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이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운임 부담이 지금 경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런 원화 약세 그리고 이제 물류비 감소에 따른 이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한 이유가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조정 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솔제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약 한 달여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9월 들어서는 지금 거의 뭐 9월 첫 거래일 하루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번 달에도 9월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이러한 3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 부각과 함께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매수가로는 오늘 한 저점 부근이 한 16,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좀 반전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4,000원 선, 지금 한 12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14,000원 정도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손절 라인을 좀 넓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이 좋은 종목들을 그래도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시장에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